네, 간하면 좀 유명한 별명이 침묵의 장기다라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나빠지기 전까지는 정말 티도 안 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인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더욱 간에 소리 없는 절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또 해독이나 에너지 관리나 호르몬 조절 또 면역 관리 등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침묵의 장기인 간이 뭔가 이상한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정말 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를 하던 간이 어느 선 이상 손상이 되면 조금씩 이제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피로감, 전신의 쇠약, 식욕의 감퇴,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 뭐 대표적인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증상들은 근데 비단 간 때문에만 생기는 증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간이 안 좋아졌나라고 연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순간이 오면 정말 더 이상 간 관리를 미뤄선 안 되는데 바로 지방간 진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완이는 이미 골든타임 지난 거 아닌가요? 왜 지난번 그 건강검진 때 지방간이 근데 지방간이 대부분 많이 나오시는 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사실 완이 씨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그 배우자분들은 상당수가 지방간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 우선 지방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뜻하는데 각각 경도 지방간 환자와 중등도 지방간 환자의 초음파 사진인데 경도 지방간의 경우는 비교적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는 편인데 중등도 지방간이 보면 그 하얗게 낀 지방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정상간의 지방 비율은 5% 이내까지는 지방간이라고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정상적으로 껴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면 지방간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방간은 다양한 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해서 동반 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입니다. 네, 그러면 조승희 씨가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니었네요. 이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더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방간과 당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간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2형 당뇨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승희 씨를 비롯한 당뇨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간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다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간에 가장 안 좋은 게 술이잖아요. 근데 이 스튜디오에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눈에 띕니다. 네. 바로 제 대각선에도 계시고 옆에도 있고 여러 명 있어요. 네. 간이 너무 중요한 장. 자 이제 손 들어. 아 이제 손이 다 있는. 우리 어머니가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왜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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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괜찮나요, 선생님? 술은 문제가 되는데 김태균 선생님하고 또 가끔 우리 술 하시는 우리 오상진 씨는 네. 알코올성 지방간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술을 줄이는 건 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소영 씨나 네. 저처럼 음주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지방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술을 아예 안 먹는데? 옛날에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단 거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지방간. 그래서 실제 국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회에서 낸 통계를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를 전부 합친 수보다 약 3배나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할 경우는 순서가 있죠. 지방간염, 간경변 딱딱해지고 그다음 간암까지 전개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야, 근데 술을 먹어도 걱정이고 안 먹어도 걱정이고 이 간이 참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네요. 자, 과연 조승희 씨는 지방간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수 있을지 기적의 솔루션을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야, 경치 좋네요. 그러게요. 여기 어딘가요? 이곳은 그 시흥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2년 동안이나 장박을 했었던 굉장히 자주 다니는 단골 캠핑장입니다. 조승희 씨의 유일한 취미가 바로 캠핑이라고 해요. 평일에는 눈꽃 뗄 새 없이 일하고 주말에는 거의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야. 아침을 뭘 좀 먹어야 되는데. 전날 와서 놀고 이틀째 아침인 것 같아요. 아이고, 막 맥주캔이 날라다니고 난리 났다. 수연이 왜 이렇게 오래 자? 조승희 씨가 아니라 다른 분과 함께 계시네요. 저는 같이 동기, 23기 개그우먼 황인입니다. 안녕하세요.
K본부 동기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우정을 유지해오고 계신 허민 씨였습니다. 17년 친구네. 네, 17년 친구고 허민 씨가 그 육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힐링을 시켜줄까 해가지고 캠핑장으로 딱 불렀죠. 오늘 그래서 자유부인으로 이 캠핑장에서 좀 즐겨보려고요. 떡볶이로 아침에 해장을 좀 해야겠지. 언제 일어나? 승희 씨는 아직 나오지도 못했는데 허민 씨는 아주 뽀송하고 예쁘네요. 언니! 어제 저녁부터 이제 함께 자유를 만끽하셨나 봅니다. 야, 뭐하냐? 아니, 언니 옛날에 안 그러더만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술 먹은 다음 날? 아니, 어저께... 야, 씨, 저걸 더 먹고 잔 거야? 맥주 캔들이 저녁 먹을 때 한 10캔 언니 넘게 먹고 저거 자기 전에 먹고 잤다니까. 아, 나 못 살아. 기억 안 나? 기억 나지? 기억이 왜 안 나? 아니, 당산동 맥주 킬러분께서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한 짝씩 먹었잖아요, 한 짝씩.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 해도 수준이 달라져. 개그맨 생활할 때도 그렇게 맥주를 또 잘 먹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거의 뭐 맥주 킬러였는데 지금은 또 당산동 맥주 탱크로도 활동하고 있죠. 간 걱정된다는 분이 저렇게 마셔도 되는 건가요? 아침부터 너는 야, 무슨 떡볶이를 준비했냐? 아니, 대단하다. 해장은 원래 좀 칼칼한 거 먹어야 되잖아. 짬뽕이나 막 그런 거 있지. 오, 아 근데 뭐 국물 떡볶이면은 약간 해장 푸드로 잘 어울리는데요? 아... 최고죠. 아 최고죠. 오, 떡 다 익었다. 좀 아니, 건져. 아, 먹기 전에 미나 나 이거를 먹어야 돼가지고. 뭐야? 매일 아침에 2, 4, 6, 7알 정도. 아침에 7알이면 또 뭐 저녁에도 먹어? 먹고. 근데 공복에 저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는다고요? 미혼이고 혼자 살다 보니까 영양제라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B, 미네랄, 루테인, 칼슘, 엽산, 오메가3 뭐 이런 정도? 뭐 진짜 많이 먹는다. 근데 이제 과음을 하셔가지고 좀 간이 혹사당한 상태인데 그 다음날 저렇게 영양제를 바로 많이 먹는 거 괜찮은가요? 네, 영양제 자체가 간에 크게 무리를 준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속 좋지 않을 때는 일단 간이 쉬게 해주는 게 좋지 뭐가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쉬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떡이 엄청 쫄깃쫄깃하다. 이게 해장할 땐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돼. 와. 아,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니까. 뭘 먹어 또?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아, 근데 밥 먹고 나면 꼭 그 달달한 게 땡기더라고요. 아,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다. 우와, 이거 먹고 가자. 아, 이거 단 거예요, 단 거? 단단이네, 단단. 자, 당뇨 가족력이 있다는 말씀을 해줬거든요.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언니, 빨리 와, 빨리. 움직여, 움직여. 자. 아, 그래도 좀 운동을 하시네요, 이제. 드디어. 언니는 요즘 운동 부족이라고. 자, 간다. 이거 해본 적 있지? 지 잘하지 또. 아니, 하지. 언니도 조카 있으니까 알잖아. 알지. 이게 애기 엄마들. 차 트렁크에 하나씩 들어있잖아. 어머, 국가대표인데? 그럼.